네. 퇴근길 페이지 2 11월 29일 11월도 이제 다 갔네요. 오후 6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모셔서 반도체, 휴대폰, 뭐 IT업 관련 흐름, 분위기, 전망 뭐 이런 거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 보내주시면 오늘은 질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또 전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 저하고 노 센터장님하고 도대체 금요일 저녁인데 우리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전생에 많이 뭘 잘못했거나 아니면 나중에 복을 많이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빡세게 살아야죠. 저는 전생에 뭐 잘못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예, 노근창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걱정이 들었죠. 내년에는 괜찮을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반도체 봐야 알지. 결국 그거고요. 센터장님은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년 동안 9.4% 정도 늘어날 거다.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우리 수출도 좀 는다는 뜻이겠죠? 일단은 수출이 늘 때 뭐 당연히 가격, 즉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중요한데 최근에 좀 는 거는 출하량이 증가한 거고요. 사실은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디램도 하락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글로벌 기업들 좀 방문하고 또 삼성 하이닉스랑 또 다양하게 좀 소통을 해보니까 일단은 2020년은 메모리 가격은 이제 2분기부터 상승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 기대치가 제가 사실 9월 달에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주요 고객들 만나면 야 빠르면 디램이 PC 디램이 8월 달에 가격 하락이 멈췄으니 혹시 4분기부터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알고 보니까 멈춘 게 아니라 월 단위 계약이 분기 단위 계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7월 달 가격이 8, 9월 같은 거고요. 10월 달 가격이 11월, 12월 같은 거고. 근데 월 단위로 계약하던 게 분기 단위로 계약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 가격이 더 안 빠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바닥권에 있는 건 맞지만 또 여전히 IT라는 제품이 뭐 여전히 세계 경제도 안 좋고 계절적 비수기가 또 1분기이기 때문에 2020년 1분기까지 가격은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년에 전체를 보면 디램은 출하량보다는 가격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가격이 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가면 왜 올라갑니까? 디램이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은 그 서버 때문이고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사실은 2020년도 저희가 뭐 가장 큰 화두는 서버 단에서도 5G가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단에서도 5G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스마트폰은 5G 스마트폰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폰을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전체 출하량은 올해랑 비슷한 뭐 14억대 뭐 통계기관에 따라서 13억대 후반 보는 데도 있지만 전체 시장이 늘지는 않을 거다. 유닛 기준 늘지는 않을 거고 반면에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DRAM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올해 기준으로는 출하량 기준으로 한 32% 되지만 그 실질적으로 서버의 연간 수요는 내년 기준으로 저희가 1300만 대 봅니다. 스마트폰이 14억 대면 사실은 1%도 안 되는 수요입니다. 서버라. 서버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14억 대인데 서버가 1300만 대면 그럼 서버 하나에 들어가는 디램이 스마트폰 한 대보다 100배 정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늘어도 서버가 늘어줘야 된다. 수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해 왔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가 이제 주로 서버 CPU 마켓 쉐어가 한 95% 됩니다. 한때는 뭐 99%였는데 좀 까불다가 AMD한테 좀 뺏겼어요. 마켓 쉐어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라는 회사가 뭐 당연히 대표성이 크고 독점성이 큰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3분기까지는 서버 출하량은 CPU 출하량은 감소했는데 금액이 많이 올랐고 그 중심에는 이제 통신사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버를 누가 많이 사가고 있어요? 지금은 통신사랑 그리고 이번 3분기부터는 클라우드 회사들도 좀 사가기 시작했고요. 아, 그거를 인텔한테 물어보면 알려줘요? 인텔이 이제 자세히는 안 알려주고요. 좀 헷갈리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텔코향이 통신사향이 3분기에 11% 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5G 관련해서 뭐 기지국이든 교환국이든 아니면 그 관련해서 통신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물량이 늘었는데 다만 이제 통신사양 서버 CPU의 출하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텔의 서버 CPU를 100으로 보면 10% 이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센티멘트가 좋아졌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보인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통신사는 5G 맞습니다. 망 깔려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LTE는 뭐 기존에
우리가 기지국이라는 게 예. 전파 신호를 받아서 디지털 신호를 바꿔주고 그걸 다시 전파 신호로 쏘아주는 게 기지국이기 때문에 굳이 서버가 안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우리가 5G가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의 좀 경제성도 추구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신속하게 또 바로바로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망에 가면 보통 분해서 시간 단위로 대응을 한다면 기지국은 초단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가 되든 아니면 로봇이 왔다 갔다 하든 배달 로봇이 요즘 뭐 벌써부터 한국도 서비스 신호들이 아. 보이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반응 시간이 빨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LTE망은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컨텐츠도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기지국이라는 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서 다시 또 전파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냥 토스. 예. 그러니까 토탈로 트래픽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G가 되면 좀 진흥형 네트워크를 구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컨텐츠만 딱 골라주죠. 근데 그 역할을 서버가 하는 거죠. 거기서 아. AI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DRAM이 많이 들어간다. DRAM이 기지국 단에서부터 들어가죠 지금. 아, 5G는 예 물론 기지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망 구축에 따라 다른데 기지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기지국을 여러 개 모아 있는 게 교환국이거든요. 교환국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전문 용어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고 뭐 MEC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MEC가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 트래픽을 좀 흡수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클라우드 위주의 성장이었다면 네. 2020년부터는 특히 텔코들이 좀 그런 엣지 관련된 투자를 할 거고 실제로 2019년부터 5G 인프라를 투자한 데가 뭐 중국의 통신 3사들 네. 차이나 모바일을 필두로 해서 올해 5만 개 기지국을 깔고 있고 한국도 보시면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한 8만 개 정도 기지국이 깔려 있습니다. 5G 네. 기지국이 네. 그리고 미국도 우리보다 하루 늦게 5G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유명한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다녀왔는데요. 뭐 내년 4월부터 일본 통신 사업자들은 다 5G 투자를 합니다. 아 5G 투자가 아니라 상용 서비스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기지국들 일본은 열심히 깔고 있을 거고. 예,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0년은 그게 첫 번째 우리가 1차 서버 DRAM 사이클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클이라면 2차는 엣지 컴퓨팅 사이클도 가미가 되고 여기에 최근 들어서 좀 아직은 좀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클라우드 사업인 뭐 스테디아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게임온이라는 또 게이밍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네, 네. 게임이라는 거는 속도가 느리면 뭐 그건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리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래서 2020년은 저는 그 두 개가 물론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좀 몰랐어요. 15개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10개 글로벌하게 네. 5개 그리고 서버만 물리적 서버만 21만 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 데이터 센터 15개는 되게 많은 거예요. 구글이 지금 20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SDS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 보면 OVH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는 데이터 센터가 30개 있습니다. 저희가 체크 안 했던 회사들도 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그냥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보다는 뭐 계열사들 아니면 캡티브 고객들 그런 약간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의 투자들도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종시에 제가 어제 세종시 다녀왔는데 세종시에 이제 10만 개 서버가 들어가는 슈퍼 데이터 센터를 구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예. 이미 이렇게 많이 서버도 많다는 거는 그거는 올해도 많았었으니까 예, 예. 그런데도 올해는 수요가 그리 늘지 않았으니 예. 올해는 수요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게 뭔지. 예, 거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올해는 네. 서버 수요는 작년이랑 출하량 기준으로는 똑같습니다. 1240만 대. 예. 즉 성장은 올해 안 했어요.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작년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 수준의 서버 수요고 그리고 네. 뭐 하이퍼스케일이라고 고용량은 아마 감소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텔이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 서버 수요가 좀 증가를 거의 뭐 한 4% 정도 증가하고요. 조금 늘어날 거라는 거네요. 그런데 예, 예. 고용량 서버는 올해보다 10% 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고용량 서버는 올해보다 어쨌든 두 자릿수 성장. 왜냐하면 그거는 뭐 어디서 확신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제가 이번에 대만 가서 좀 미팅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에이스피드라고 해서 그 하이퍼스케일에 들어가는 특수 칩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예. 마켓 셰어가 80%인데 내년도 올해 그 회사가 6.3% 출하량 증가가 있는데
내년에 10% 출하량 증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이제 북미 회사들 대상으로 해서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도 내년에 뭐 더블 디지트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저희가 봐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내년에 디램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촉매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노센터장님 그러면 혹시 올해에 디램 수요가 이제 다시 회복될 거예요. 예. 적어도 여름 이후에는 될 거예요. 예. 조금 좀 급하게 보시는 분들은 봄 지나면 될 거다. 뭐 예.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있었고. 예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달라 틀렸잖아요. 그렇죠. 뭐 세상 일 뭐 꼭 맞추기 하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예. 돌이켜 보면 예. 센터장님 쪽만뿐만 아니라 예. 다른 쪽에서도 예. 어떤 거에 대한 계산이 잘못돼서 그게 올해는 안 됐을까요? 차라리 올해는 어려워요. 2020년은 돼야 될 겁니다라고 했으면 기다렸을 텐데 예, 예. 2019년에 수요가 반등하고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실제와 달라졌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생산 능력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미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서버 자체를. 네. 그래서 그 갖고 있는 컴퍼니들의 재고가 많았고요. 고객들의 재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도 재고가 당연히 서버 회사들도 재고가 뭐 6주 이상 뭐 디램 같은 건 있었고 그다음에 디램을 만드는 칩 메이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네. 뭐 거의 두 달 이상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재고가 많았던 거죠. 싸게 자꾸 팔려고 그랬다. 예. 그래서 그리고 클라우드 회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데이터 센터에서 블랙아웃 현상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보안 이슈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어요. 그 시간에는 또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도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지금 서버가 우리가 생산량이 올해가 서플라이 빅로스가 올해도 서버 디램이 한 27% 됩니다. 절대 낮은 숫자 아니에요. 예. 전체 디램이 어쨌든 10% 중반만 돼도 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래도 건전한 성장이라고 보는데 물량은 많이 나갔다는 예. 말이죠.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전부 다 처음으로 가는 퍼블릭 클라우드 1차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몰랐고 또 고객들도 기존에 우리 IT DRA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 오르면 저부터도 PC 안 사죠. 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는 애들은 자기가 이제 인프라를 굳혀가지고 마켓셰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격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네. 부르고 어떤 경우는 보통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한때 예전에 DRAM 같은 경우에는 고정 가격이 한 달에 두 번 결정됐어요. 상반월 하반월. 그런데 서버 디램은 작년에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막 지르니까 같이 막 생산한 거고. 그래서 예, 이제는 딱 보니까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저기 숨 고르기가 되면서 이게 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생산했고 우리도 지나치게 재고를 확보했구나. 샀구나. 예, 그 과정이었죠. 그런데 그 재고가 좀 많이 이제 줄었다는 게 확인이 되나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을 보면 인벤터리 네. 물론 뭐 걔들이 삼성이 여러 제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뭐 메모리 재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재고 자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거는 표에 예, 장부에 나와요. 재무제표에 나오니까 뭐 회계 감사 받은 내용이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신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시장과도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고 일수가 이제 좀 있으면 정상 재고고 랜드 재고는 정상이고 디램 재고도 연말이면 정상이 될 거다.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희도 신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디램 수요가 많은 곳은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렸죠. 클라우드하고 네. 이제 통신사들이 중심이 될 거예요. 통신사들은 예. 그리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으나 꾸준히 계속 5G 투자를 늘리고 있으니 뭐 그렇죠. 그 정도 늘어날 거고 예. 클라우드는 좀 더 많이 늘어납니까? 클라우드는 뭐 일단은 구글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하게 20개 도시에 있는데 구글 홈페이지 보시면 뭐 앞으로 15개 도시에 추가로 더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게이밍 클라우드가 중심이죠. 아. 스테디아라는 게이밍 클라우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 디바이스 PC든 뭐 태블릿이든 스마트폰이든 뭐 아니면 TV든 이런 다른 디바이스에서 그 접속을 해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걸로 스트리밍 게임을 할 수 있는 그거 내년에 바로 투자한대요? 뭐 일단 다 15개 다 하지는 않겠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겠죠. 뭐 당연히 서울에도 그래서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어쨌든 오픈을 할 거고 뭐 자카르타,
바르샤바 이렇게 하고 있고 아마존과 구글은 또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또 아마존도 게임온이라는 게이밍 클라우드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카웃이라고 해서 배 딜리버리 로봇을 출시를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해서 뭐 전동기 전동 킥보드 말고 네. 사실 배달 로봇 같은 것들이 2020년에는 좀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그런 쪽은 현장에서 또 뭐 당연히 기지국단에서도 서버 수요가 있어야 되지만 또 클라우드도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기업체들이 저희가 발표하는 그런 뭐 계획들을 저희가 집계를 하는데 그게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늦어지는 네. 경우도 있는데 예. 다만 그 샘플이 저 그런 하려는 의지 있는 회사들이 많아지니까 몇 개가 좀 계획대로 진행을 안 해도 예, 나머지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회사들은 그동안에는 DRAM을 자꾸 사서 늘 용량을 늘리는 전략이 있었는데 예. 듣기로는 그거를 새로 안 사고 기존 거를 이리저리 좀 고쳐서 용량을 늘리거나 알뜰하게 쓰는 물론 DRAM 값이 비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그것은 대부분 마무리되고 이제 용량 좀 늘어나요? 예,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게 CPU가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인텔의 캐스케이드라는 CPU는 뭐 그렇게까지 투자는 안 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 캐스케이드 CPU 나왔을 때 저는 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아마존 그리고 구글 뭐 알리바바 정도는 했지만 나머지는 좀 지켜보는 데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인텔의 CPU 그 출시 계획이 너무 밀집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다음 거 해도 그렇게 하는 그런 약간 대기 수요가 좀 있는데 신제품 좀 있으면 또 나온다고 또 나오니까요. 그래서 내년만 해도 두 개 제품이 나오고 하나는 10나노 제품인 아이스레이크인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체크해 보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다행히 인텔도 제가 아까 서두에서 AMD가 마켓쉐어가 올라가면서 인텔도 최근에 뭐 PC CPU 가격을 인하를 많이 했지만 서버 쪽도 지금 인텔이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만족시켜주는 그 캐스케이드랑 공정이 비슷한 그런 쿠퍼레이크라는 그 CPU를 내놓는데 그 제품이 네. 또 10나노랑 그 호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호환이 되는데 그 제품이 이제 DRAM이 6개의 모듈을 다는 채널이었다면 이번에 8개 채널이라서 네. DRAM 수요에는 상당히 왜냐하면 같은 14나노 공정이니까 기존 CPU보다 그렇게 성능이 안 개선될 수 있는데 DRAM을 좀 더 많이 달게 설계 자체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CPU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제품보다는 당연히 계속 올라갈 거고 그게 이제 DRAM 수요에도 유발을 할 거기 때문에 2020년은 제가 봐도 저희도 왜냐하면 작년에 하이퍼스케일이 거의 18% 물량이 늘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하이퍼스케일이 예, 뭐예요? 하이퍼스케일이 이제 보통 하이퍼스케일의 사전적인 정의는 5000대 이상 서버가 있으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는 고용량 제품이 들어가고 CPU도 훨씬 좋은 뭐 네. 인텔로 보면 제일 비싼 뭐 SP 제품이 들어갈 거고 당연히 SSD든 DRAM이든 용량이 뭐 512기가짜리가 들어가서 뭐 그런 제품들이 어쨌든 DRAM 소비를 많이 하죠. 그 제품 그렇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내년에는 저희가 하이퍼스케일이 전체 서버 DRAM 수요의 한 거의 80%를 흡수할 거로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작년에 18% 투자했고 올해 뭐 조금 미드싱글 정도 투자했고 내년에는 다시 10% 정도 하는 거니까 아마 수요 유발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아직 안 나온 상품들 즉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뭐 솔루션들 이런 예. 것들 빨리 좀 보급도 되고 해야 예.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다양한 또 그동안 안 나왔던 서비스들이 빨리빨리 보급되어야 또 이제 수요도 예. 예상하신 대로 따라가겠네요. 예, 맞습니다. 5G는 계속 일정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일단 5G는 저희도 이번에 가서 좀 체크를 한 게 뭐 하웨이가 지금 뭐 사업 계획상은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하여튼 30만 원 후반이면 다 5G 모뎀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하웨이가 지금 올해가 좀 물량 기준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중국 네. 2주로 성장을 했고 수출은 물량이 뭐 작년에 1억 대 팔다가 올해 6천만 대로 물량이 많이 감소합니다. 뭐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아직도 빠져 있지 않고 특히 구글이 또 신규 제품 OS 업데이트를 안 하는데 어쨌든 하웨이가 지금 5G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요. 스마트폰도 또 내년에 또 많이 생산 계획을 잡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 5G 스마트폰은 하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대부분 중국에서만 팔겠지만 그래서 하웨이가 한 1억 2천만 개 그리고 애플이 내년 하반기에 이제 대부분 모델을 5G로 가져간다고 하면 8천만 대 이상 될 거고 삼성이 또 한 6, 7천만 대 팔 거라서 2020년에 5G 스마트폰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5G 스마트폰이 한 2억 5천만 대에서 3억 대 팔려도 나머지 또 LTE폰은 안 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5G 지금 스마트폰은 저는 제일 좋은 폰을 샀는데 보니까 5G가 되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5G 폰을 살 때 구매력에 있어 다른 포인트 때문에 사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5G를 너무 또 비싸게 팔아버리면 소비자들이 망도 잘하지 다 안 되는데 내가 이거 5G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 업체별 전략이 되게 많고요. 네. 두 번째는 5G가 또 가장 큰 게 이 5G 스마트폰이 수익성에는 특히 안 좋아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그 원재료비가 너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4G LTE가 한 뭐 우리 모뎀하고 AP가 50불이면 5G는 그거 합쳐버리면 100불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뭐 성숙기 산업에서 원재료비가 그렇게 올라가면 사실 소비자한테 그걸 전가하면 소비자가 안 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업체별로 명암이 되게 엇갈립니다. 삼성처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 모뎀을 5G 모뎀을 만든 회사들은 기회가 되는 거고 그걸 무조건 의존하는 회사들은 원가만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드라이브를 5G를 걸려는 회사들도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성은 더 나빠지거든요. 5G 스마트폰을 많이 팔면. 그게 그렇다고 해도 5G만 찾고 LTE만 안 4G 안 쓰면 만들 텐데 예. 고객 입장에서는 5G를 굳이 찾을 만한 게 혹시 5G는 보세요? 이제 뭐 당연히 망이 구축된 나라는 살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5G 인프라가 요즘은 폰을 좀 교체 주기가 길어졌지 않습니까? 뭐 2년에 안 바꾸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예.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5G가 망이 확대될 거니까 같은 가격이면 5G를 사는데 네. 5G 폰이 너무 비싸버리면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2020년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상존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G가 생각보다 보급이 빨리 안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장비 업체도 마찬가지고 다 밀리는 거네요. 인프라는 투자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스마트폰에서 5G의 비중은 네. 지금은 기업체별로 냉정히 봐야 되는 게 원가가 아까 가볍게 50불이 오르지만 예를 들어서 5G가 되면 그 D램 같은 경우도 그 지금보다는 좀 좋은 제품 LPDDR5를 탑재를 하면 또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리고 5G인 경우에는 또 카메라도 또 요즘은 카메라로 차별화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첨단 제품이 5G가 되니까 본 코스트 올라가는 게 즉 원재료비 올라가는 게 기존보다 한 100불이 더 올라갑니다. 네. 소비자 가격에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거든요. 200불. 예, 200불 올려버리면 5G 잘 돼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정도 주고 사야 돼? 하면 이게 수요가 생각보다 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중립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D램 수요에는 5G 폰이 들어가면 더 많아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어차피 물론 카메라가 좋아지고 그리고 5G가 되면 망이 좋으니까 AP도 상당히 고성능 AP를 쓸 겁니다. CPU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뭐 가격은 좀 오를 수 있죠. LPDDR4보다 LPDDR5가 당연히 가격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다만 또 하나의 우리가 그 용량으로 보면 제가 아주 오늘 강조드렸던 내용이 나머지 원재료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D램을 저도 갤럭시 쓰지만 노트 같은 경우는 12기가 쓰는데 이걸 더 올리려니까 원가 부담이 생기는 거죠. 네. 다른 부품 가격이 나야 되는데 메모리도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년에 당연히 오른다고 보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 오르는 폭은 쉽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히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관 투자가들 이런저런 세미나도 많이 가시는 걸로 들었는데 그분들은 뭘 좀 궁금해하던가요? 일단은 이거죠. 뭐 내년에 가격이 정말 어느 정도 레벨로 오를 수 있냐 그건 저도 모르죠. 오르는 거에 디렉션만 제가 다들 불안하군요. 네, 왜냐하면 주가 미리 올랐으니까. 다행히 네. 최근에 또 다행히라 표현해 죄송합니다. 최근에 네. 좀 주가 조정을 받아서 뭐 미리 오른 거에 대한 좀 뭐 약간은 좀 정화 약간 좀 조정은 됐는데 D램 회사들 말하는 예,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네.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 기준으로도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거든요. PER로 보면 한 12배 정도 됩니다. 예. 최근에 빠져서 다시 뭐 그거보다는 밸류에이션은 떨어졌겠지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삼성 하이닉스가 원래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주가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 주가에서 지금 영업이익은 작년에 20조인데 네. 올해 3조가 안 나오는데 주가는 작년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바로 내년 1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으면 괜찮은데 1분기는 또 쉬어간다고 하니 D램 랜드 다 가격이 빠진다고 하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불안해하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는 그렇지만 좀 다른 스토리가 있으니까 메모리만 있으면 외롭지요. 하이닉스처럼. 네. 근데 삼성전자는 뭐 폴더블 스마트폰도 있고 그리고 폴더블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모뎀
이런 거 같은 뭐 시스템 반도체랑 파운드리 이런 쪽이 삼성전자는 좀 또 새로운 성장 엔진들을 계속해서 가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실적을 기대감은 충족시켜줄 거다 이거죠. 그 부분이 제일 그게 바로 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예. 예. 그래서 2020년보다는 2021년이 좀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예.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질문들 많죠. 무지하죠. 무지하고 뭐 사실은 뭐 이 어느 정도까지 물량이 나갈 건지 그다음에 그 제품의 사양이 어떨지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을 드리지만 네. 공개 안 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고요. 하기야 인류가 한 번도 안 써본 건데 과연 인류가 이걸 얼마나 쓸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처럼 40만 대 사는 사람이랑 500만 대 사는 사람은 또 분명히 그 소비 취향이 다르고 40만 대 사는 사람들은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들 네. 아니면 또 신비하고 돈밖에 없고 그런 사람 사죠. 근데 500만 대 사는 사람들은 좀 스마트 스펜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유용하고 이게 자기한테 얼마만큼 더 다른 경제적 부가가치를 주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살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은 가격이 저렴하면 그냥 사요. 근데 가격이 지금 보시면 2,000불에서 시작하고 내년에는 또 가격이 지금보다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네. 여전히 기존 스마트폰보다는 고가일 거기 때문에 좀 더 500만 대까지는 제가 봐도 갈 것 같은데 그 가는 과정에서 가격대가 어느 때에서 형성되고 또 어떤 또 정말 부가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폴더블 쓰는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멀티태스킹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고 하나는 채팅을 하고 화면이 크게 나와서 좋아요 시원해요가 아니라 예 멀티태스킹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거는 정말 한번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채팅을 하고 한편으로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한편으로는 또 왜냐하면 물론 지금도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그렇죠. 화면이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데 좀 네. 귀찮잖아요. 그런데 한 화면에서 해버리면 네. 훨씬 더 좀 편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편해지면 불편한 거 갈 때는 좀 저항이 생기는데 네. 폴더블의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매력 포인트는 멀티태스킹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한쪽 네. 오른쪽에서 서핑하다가 왼쪽에 카톡이 있는데 딱 보고 바로 답변 주고 우리는 서핑하다가 또 이제 카톡 창으로 바꾸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네. 제가 하여튼 어떤 멤버십이 있어요. 근데 그 멤버십을 넣어야 되는데 네. 화면을 지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하나 띄워놓고 그걸 바로 보면서 입력하면 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멀티태스킹 이그잼플이 되는 거죠. 간혹 편하긴 한 건데 네. 사람은 또 한 번 편해지면 또 가기 싫거든요. 예전의 경험으로. 예. 죄송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아닙니다,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네. 충분히 저도 어떤 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는 혼자 생각해 보죠. 예. 그러면 화면 시원한 건 있을 수 있겠다. 예. 아, 사람들이 주로 멀티미디어 즐기는 수요가 많으니까 그동안 스마트폰이 자꾸 커져온 이유도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열면 되니까 꽤 많이 커졌네. 예. 이건 좋아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좀 두껍고 무거운 거는 좀 그럴 것 같다. 많이 개선돼야 되고요. 뭐 일단 삼성이 내년에는 이제 올해 나왔던 폴드보다는 뭐 네. 일단 외부 화면이 너무 작아요. 4.6인치인데 그거를 좀 확대를 할 거고. 네. 두 번째는 저기 가볍고 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특히 가을에 나오는 제품은 또 우리 갤럭시 노트처럼 네. 펜을 넣어서 좀 더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좀 제고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네.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제품은 좀 더 완성도가 많이 가볍고 올라가죠. 얇아질까요? 예, 그거는 뭐 이미 그 왜냐하면 소비자가 지적하는 거를 고쳐야지 좋은 기업이에요. 아 물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고치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예. 가볍고 얇아지면 좋은데 이게 접혀야 되니까 예. 당연히 두 장 들어가야 되고 예. 맥도날드 빅맥이 예. 빅맥 아닌 거에 비해서 두께가 같아지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갤럭시 폴드는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5G이고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멀티태스킹 하려니까 배터리 정말 많으니까 그래서 배터리도 두 개 들어가니까 배터리까지 얇게 네. 하면서 근데 뭐 어쨌든 올해보다는 얇아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뭐 디램 수요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올해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예,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 결론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걸리는 건 있으시죠? 뭐 일단은 뭐 미리 주가가 올랐다는 거 너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다는 거 주식시장이 제일 위험한 게 네. 모든 사람이 이견이 없으면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예상이 현실과 달라진다면 예. 뭐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가격은 뭐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오르는 폭이 생각보다 덜하면 주가는 빠질 거예요. 네. 그리고 2020년에 올라서 좀 몇 년은 또 오를 거라고 봤는데 내년에 오르는 폭이 작으면 주가는 빠질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결국 내년에 수요가 있는 거는 제가 서버라고 말씀드렸고 네. 서버에 대한 투자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면 뭐 게이밍 클라우드도 별 거 없네. 개선하고 투자해야 되겠다. 네. 지금 현재는 글로벌하게 확대하기에는 너무 지금도 이미 그런 게 거론되고 있지만 아. 네, 그리고 인텔이 CPU 낸다 했는데 나 안, 이거 안 할래 이번 거는 그냥 새로운 CPU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 하는 대기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네. 5G도 이제 실제적으로 기지국을 막 까는데 아마 내년은 그래서 저는 가격이 오른다고 보는 게 5G 기지국을 깔아요. 그러고 예. 나서 뭘 하지 뭐 몇 군데만 깔아놓고 우리 서비스 한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는 게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람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뭐 5G 폰 뭐 업체들도 아까 제가 말했던 이유 때문에 원가가 너무 오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5G 스마트폰 프로모션 안 하면 유저 네. 입장에서도 5G 폰이 너무 비싼 것도 안 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년까지 투자는 분명한데 그래서 중국의 통신 사업자들이 뭐 하웨이 기준으로 내년에 기지국을 80만 개를 깐다고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깔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까는 속도가 느려지면 내년 4분기부터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이걸로 오르고 끝나는 거였어 하면 주가는 미리 올랐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두렵죠, 사실은. 그 말은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5G 수요. 우리가 서버라는 게 이게 소비자의 관점도 있지만 네. 그냥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들이 일단은 판을 깔아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판을 깔았는데 내년에 까는 거니까 가격은 오르겠죠. 그렇겠죠.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너무 우리가 빨리 까는 거 아니야? 그게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 깔고 안 깔고의 문제는 알겠는데 네. 깔기로 결정했으면 다 깔아야지 뭔가 서비스가 되지. 네. 대전에서는 안 되는 5G 스마트폰 성남까지만 되면 그거 어떻게 예. 하겠습니까? 깔긴 깔아야죠. 아예 안 깔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5G가 또 있지만 네. 이게 지금 쓰는 5G는 난스탠드얼론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뭐 6GHz 때가 쓰고 앞으로 이제 스탠드얼론이 되면 아마 밀리미터 네. 24GHz 아주 초단파를 쓰면 데이터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그냥 하나가 딱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난스탠드얼론 스탠드얼론 또 이렇게 표준이 또 있고 또 좀 있으면 이거를 더 깔아야지 경제적이잖아요, 사실은. 아. 그래서 그 가도기가 있어서 까는 것도 지금 표준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그럼? 표준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난스탠드얼론에서 LTE랑 같이 좀 LTE망을 좀 이용하는 아하. 형태라서 속도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 10배까지 빠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알겠어요. 이론적으로 10배라고 하는데 그리고 스탠드얼론은 이제 그보다 곱하기 한 2배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스탠드얼론 투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인텔 CPU랑 같은 겁니다. 네. 10나노 나온다는데 굳이 14나노로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강하게 투자할 건가? 물론 이제 인텔은 소비자 그러니까 기업체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번에 나오는 14나노는 10나노랑 호환이 되니까 나중에 서버나고 CPU만 교체해도 돼요. 근데 CPU 가격도 이게 몇천불 하거든요. 그러면 클라우드 회사들도 좀 고민을 하는 것처럼 5G도 같은 거죠. 스탠드얼론을 또 할 건데 난 스탠드얼론을 너무 헤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있을 수 있다. 예, 그게 되게 변수죠. 우리는 그럼 소비자 반응만 잘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즉 뭐 스타디아 같은 게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열광하는지 예, 맞습니다. 아니면 5G 휴대폰에 대해서 이거 그렇죠. 다들 그거 살려고 하는지 예, 예. 를 봐야 그렇죠. 그래야 이게 이제 이러면 생각보다 좀 빨리 수요가 늘겠구나. 예. 그게 아니면 예. 올해도 뭐 그냥 좋겠구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5G 투자해가지고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뭐 게이밍이든 5G든 그런 생태 어떻게 보면 사용자 체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속도감 있게 팍 투자해버리면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조금 시간 좀 그래 2020년 투자는 여기까지 하고 2021년 투자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살펴보자 하면 내년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또 한 번 의미있게 오르는 거로 우리가 2, 3, 4가 그렇겠어요. 내년에 제가 최근에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미팅을 해보면 뭐 내년 뭐 2분기에 6% 오르고 가격이 내년 1분기보다 3분기에 10% 이상 오르고 네. 4분기에도 뭐 한 하이 싱글로 오르는 거로 잡아놨어요. 8% 이상. 근데 2분기, 3분기는 맞을 것 같은데 4분기가 또 약해버리면 또 네. 아마도 좀 되게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G는 킬러 앱이 뭐예요? 센터장님. 5G는 뭐 역시 속도인데요. 사실 5G의 가장 큰 거는 속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 속도가 높아서 좋은 게 있고 네. 아까 제가 이제 엣지 컴퓨팅도 비슷한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경제성도 있어요. 서버가 들어가서. 두 번째는 예. 그렇지만 반응 속도거든요. 반응 속도와 관련된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하다가 뭐 뭐가 ADAS 있으면 편하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크루즈 같이 우리 뭐 그냥 막히는 지역에서는 그냥 발을 떼고 네.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그렇게 걸어놓고 가도 되지만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또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쓰는 거는 아니 좀 속도 느려도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아니, 저도 3G 쓰다가 예. LTE 나왔을 때도 예. 저는 자꾸 틀리거든요. 예. 전망이 예. 인생이 그랬어요. 예. 조금 빠르긴 한데 예. 뭐 3G도 쓸만해. 예. 아, 그런데 맞습니다. 근데 LTE 쓰니까 예. 다시 못 돌아가겠더군요. 예. 진짜 빠르던데.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5G도 그럴까요? 5G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LTE도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5G도 더 빠르지만 네. 저는 그래서 이게 통신사는 가면 사람 때문에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죠. 사람은 당연히 사람도 해당되지만 결국은 사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5G는? 예, 자율주행 택시든 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드론 택시든 예를 들면 예, 예. 뭐 그런 플라잉카든 예. 아니면 딜리버리 로봇이든 얘들은 속도가 내려버리는 순간에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사고 납니다. 문제죠, 문제. 그래서 리스폰스 타임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5G 솔루션이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한테 돈을 받았어요. 가금을. 네. 앞으로는 배달 서비스하는 배달 로봇 서비스하는 회사한테 돈을 받고 그다음에 식당 갔는데 로봇이 서빙까지는 아니지만 배달은 하잖아요. 예. 그런 레스토랑한테 또 차지금을 하고 그런 식의 새로운 라이프를 찾기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직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많이 투자한 게 과연 ROE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근본적으로 있다. 과연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냐도 네. 업계에 여쭤보면 in the future, 미래에는 네. 나올 건데 네. 뭐 가까운 5년 안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 네. 근데 그런 사실은 5G가 당연히 자율주행에는 필요하죠. 네. 사람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나와야 5G지라고 하면 네. 휴대폰에서 뭔가 킬러 앱이 있어야 휴대폰은 그래도 뭐 그거라도 보고 5G 깔지 할 텐데 휴대폰은 그냥 우리 요즘 SKT에서도 막 야구 경기할 때 보면 VR 뭐 머리 하나씩 쓰고 막 네. 같이 응원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고 그런 거는 VR 영상이라는 게 없어 데이터가 되게 용량이 많습니다. 많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5G로 업로드 다운로드를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매스 마켓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재미는 있으니까 니치 마켓은 형성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뭐 시간 지나면 다시 저도 뭐 사실 AR 앱 하나 점프라는 앱을 해서 가상의 뭐 드래곤을 불러가지고 막 네. 야외에서 촬영도 하고 했는데 한번 하고 끝냈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 편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기대감은 뭐 최근까지 뭐 주식시장에서 우리 반도체가 보여줬던 색깔은 이거 폭발적으로 좋아질 거란 걸 많이 좀 기대하고 주가가 갔어요. 왜 실적이 안 좋은데 간 거니까. 네. 근데 그 속도보다 안 나오면 좀 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만 있으면 예로울 것 같아요. 근데 폴더블 뭐 폴더블도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초격차 제품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폴더블을 또 서포트하는 건 또 삼성 디스플레이고 또 제가 좀 자세히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도 원래대로 워낙 오래 만들어가지고 뭐 네. 홀을 파가지고 노치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거기다가 또 뭐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Y 옥타 같은 것들도 상당히 선제적으로 했고 더불어서 이제 삼성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했고 그리고 뭐 7나노 EUV 투자한 데는 또 TSMC랑 삼성밖에 없으니까 삼성이 바쁠 수 있고 여기에 모뎀이랑 이미지 센서도 내년부터 삼성 카메라 스마트폰이 지금은 우리가 갤럭시 노트도 보면 후면이 이제 16메가거든요. 제일 네. 좋은 그 후면 카메라가 네. 2020년에 나오는 갤럭시 S11은 일단 최소 64메가 그리고 플러스 같은 경우는 108메가거든요. 108번뇌를 하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메가픽셀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화면을 찍었을 때 확대하면 되게 깨끗해져요. 잘 나온다는 찍은 거죠. 찍은 영상을 8K처럼 네. TV에서도 또 제 개인적인 동영상을 또 보더라도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삼성의 나머지 스토리들 시스템 반도체랑 스마트폰과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또 새로운 또 초격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20년에 한국 IT가 여전히 다른 나라 것이다? IT보다 매력적일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TSMC한테 시가총액 역전당했지만 네.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가실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역전될 거다? 예, 그 자리 그렇게 TSMC한테 오래 놔두진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카메라 더 좋아지는 거에는 수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려고 좀 설명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 아이폰도 그렇고 이번에 삼성에 새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카메라 보면 그 인덕션 같다. 예. 어떻게 저 디자인은 저렇게밖에 안 되나? 예. 그래서 성능 좋으려니까 저렇게 만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 어째 모양은 저렇게 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예예.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지 센서라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 메모리처럼 그렇게 되게 미세화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센서라는 거는 보통 삼성도 이미지 센서를 지금 28나노에서 만듭니다. 음흠. 그러니까 되게 좀 해상도 높이려면 이미지 센서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 렌즈 사이즈도 커지고 카메라 모듈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좀 기술적인 아. 미세화가 잘 된다면 이미지 센서 자체가 큰 거 들어가야 되다 보니 예, 예. 그렇게 인덕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삼성은 내년에 그래서 그걸 좀 더 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렌즈랑 뭐 액추에이터라고 표현하는 OIS 그다음에 오토포커스 이런 쪽이 기술적으로 중요해진 게 네. 이미지 센서 사이즈를 키우면 좋죠. 그러면 폰 설계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PCB 설계를 네, 카메라 보조만 거의 뭐 뒷면을 거의 다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특 모듈이 튀어나 있으면 네. 넣었는데 스마트폰이 수평으로 안 놓이고 뭐 삐딱하게 서 보이지 않습니까? 안으로 그 널 밀어 넣지 못하는 이유가 예, 그래서 렌즈 워낙 두꺼워서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렌즈랑 뭐 그런 뭐 액추에이터 같은 것들을 조금은 네. 저희가 임프로브 시켜서 삼성 그래서 올해 그런 16메가 제품은 자기는 쓰고 아주 좋은 화소 고화소는 중국에 줬어요. 너 먼저 써봐. 그리고 걔들은 북두기처럼 튀어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기술적으로 모듈 상에서 패키지 상에서 많이 고쳤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 나온 제품은 해상도도 좋은데 또 디자인 상으로도 잘 들어간. 예.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도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트리플 카메라였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래도 아마 모듈 회사들이 워낙 좋은 회사들 뭐 애플의 밴더들 뭐. 하여튼 LG 그룹의 모 회사도 있고 해서 네. 아마 2020년에는 그런 디자인상에 좀 뭐 약간 좀 아쉬웠던 점들은 많이 해결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LCC 얘기 좀 해볼게요. 네. MLCC라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기가 만드는 네. 일본은 무라다 제작소 맞습니다. 예, 만드는 네.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쌀 같이 생긴 네 그래서 뭐 그 엄청 비쌉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 뭐 그래서 우리가 비닐백에 있는 거 하나 가져가면 그거 엄청 돈대요. 근데 훔치면 안 되고요, 당연히. 네. 어쨌든 뭐 작년에 많이 비쌌고요. 네. 올해는 뭐 가격이 지금 특히 커머더티 기준으로는 뭐 50% 이상 것도 하락을 했고.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대만의 야교라는 회사를 갔다 왔는데 뭐 얘기를 합니다. 재고가 작년 4분기가 150일 있었고. 네. 야교라는 회사가 올 4분기 한 70일이니까 재고가 반은 준 거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가격은 1분기에 30% 하락했고요. QOQ로. 2분기가 20%. 네. 3분기가 10% 그렇게 하락시키기도 힘들 건데 4분기는 5% 내외로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라다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어요? 무라다도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동차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원래 자동차에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됐던 거죠? 보고 많이 했는데 올해 완성차 수요가 작년보다 감소하거든요. 원래 자동차에 많이 들어갑니까? 그 MLCC가? MLCC가 이제 과거에는 많이 안 들어갔고요. 보통 예. 자동차에 한 2,000개씩 들어갔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되면 이제 전력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랑 그다음에 모터 쪽 이런 파워트레인이랑 이런 배터리 쪽에 MLCC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ADAS라고 해서 우리가 최첨단 자동차는 뭐 다 뭐 카메라 다이고 레이더 다는데 네. 그런 새로운 ADAS 칩 쪽에 또 MLCC가 많이 붙습니다. MLCC는 많이 들어가면 몇 개쯤 들어가요? 보통 한 2,000개는 지금 전기차만 기준으로 보면 순수 전기차다. 일렉트릭 비클이다 하면 한 4,000개 들어가고요. 그럼 한 바가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리고 ADAS가 되면 네. 그래서 뭐 세이프트 칩 카메라가 이래서 10몇 개 들어가 있다 자동차에. 레이더가 10개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또 이게 ADAS만 가지고도 몇천 개가 들어가니까 일반 내연기관차가 한 2,000개 들어갔다면 순수 전기차에 고급 ADAS 기능이 있으면 한 14,000개 들어갑니다. 이건 네. 뭐 저희 숫자가 아니라 무라타가 이제 IR 자료에 네. 공개한 내용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것도 자율주행차가 빨리 자율주행 돼야. 또는 전 우리 아니면 전동차. 전기차, 예, 전기차 아, 빨리 돼야 예. 아, 그 수요도 늘어난다. 예. 그래서 그 시장은 저는 괜찮게 봐요. 어차피 친환경차는 뭐 큰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유럽이든 이런 데 보면 내연기관차를 아예 판매를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뭐 2025년 30년부터는 중단한 데도 있고 네. 자동차 회사가 아니면 어떤 국가는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둘 다가 만나니까 분명히 수요는 늘 거고 다만 이제 2020년은 그 중국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야교라는 회사를 보시면 작년에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70%였어요.
또 올해 지금 상반기에 40%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고 조정을 했겠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는 사실 안 좋아요. 네. 그 중국에 주로 파는 그런 TV, PC, 전동기구 이런 데 들어가는 MLCC 가격이 아까 같은 속도로 많이 하락을 했고 전기차랑 이런 전장용 MLCC는 가격이 좀 떨어져도 되는 게 워낙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좀 떨어져야지 수요가 늡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매크로가 안 좋아지면서 그런 커머더티 MLCC 가격이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됐느냐. 제가 봤을 때는 뭐 야교가 주로 그쪽은 많이 하니까요. 네. 뭐 마무리된 것 같고 그리고 커머더티 MLCC는 삼성전기도 한 전체 출하량이 한 30%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올해 안 좋았죠. 그래서 예. 애플은 5G 폰 언제 나온대요? 일단은 저는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 내년 뭐 9월 달에 나오는 제품이 OLED가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이번에 대만 가니까 하나는 또 LCD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우리가 내년 3월 되면 최종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내년 가을에는 나온다? 내년 가을은 뭐 OLED 두 개 모델 6.7인치랑 5.45인치는 머스트 5G고요. 네. 그리고 그 두 제품에는 올해보다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4구 인덕션이에요? TOF 4구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낫나요 그러면? 어쨌든 그 TOF라고 해서 타임 오브 프라이트라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삼성의 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는 이미 TOF가 들어가고 있고 그게 뭐 처음 애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중국의 하웨이든 아니면 우리 삼성전자가 이미 지금 스마트폰에 탑재했던 네. 거리 측정하는 카메라가 들어가는데 그거 들어가면 뭐가 좋아져요? 뭘 만들까요? 어떤 앱을요? AR이나 VR을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거리를 측정하는 카메라가 들어가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증강현실이다 저기서 멍멍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한테 올 때 그 거리를 정확히 정교하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찍으면 예. 그 뭐라고 하나요? 증강현실 카메라를 볼 때 리얼한 영상이 나온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저거랑 이 환경이랑 정확하게 우리가 근거리를 측정을 해야지 네. 저 우리가 카메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로 보면 스테레오 카메라랑 똑같습니다. 저까지 거리를 측정해서 이게 가상의 피사체가 제 위치에서 어느 쪽에 있는지를 네. 추적해서 이제 하는 거라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필요는 합니다. 다만 근데 증강현실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킬러 앱이 애플은 많이 있을까? 삼성은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그럼 앱 마켓에서 그런 앱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 삼성은 일단은 내고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해서 예. 그거 자체가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게 예. 마케팅 포인트니까요. 그런데 예. 애플은 뭔가 킬러 앱이 있어야 만들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 서플라이 체인에 적합한 바로는 내년에는 두 개 모델은 이제 반드시 나온다는 거니까 예, 이미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킬러 앱이 뭘까? 킬러 앱도 갖고 있겠지? iOS에서 좀 자기들끼리 좀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예.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네. 내년 가을에 나온대요. 내년 가을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저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가 내년에는 좀 가격도 오르고 수출 물량과 금액도 좀 늘어날 것인가 이제 네. 이런 걱정과 기대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여쭤봤는데 예상하시기로는 한 수요도 이런저런 곳에서 꽤 늘어날 것 같다. 네. 진짜 올해보다는 늘어날 거니까 믿어라. 네. 그 말씀이죠. 제가 머스트가 두 개 있습니다. 5G는 올해보다 기지국이 더 깔려요. 글로벌하게. 그거는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뭐 동계올림픽 전에 5G 상용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일본도 한국보다는 뭐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5G는 확산하는 건 분명히 맞고. 근데 그게 디램 수요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는다면서요. 일단 기지국 단에서 텔코 단이 이제 어쨌든 별로 안 되니까 서버가 좀 들어가긴 하니까 네. 아예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예. 약간의 가격 상승 요인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뭐 인정해야 될 거는 5G는 확산된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은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거는 맞다. 다만 우리 기대치에 좀 못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하웨이 스마트폰이 올해보다 물량이 주는 건 맞아요. 네. 삼성 스마트폰이 물량이 증가하는 것도 맞고 음흠. 그다음에 삼성의 폴더블이 올해보다 좀 더 완성도가 높아져서 올해보다 더 팔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스토리가 있는 글로벌 IT 컨트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꼭 네. 디램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예. 휴대폰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맞습니다. 거니 예.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오르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또 30% 놀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제일 시가총액이 큰 게 하이닉스고 또 큰 스토리에서는 또 메모리라는 스토리에서는 만나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는 이제 스스로 힘으로 오르기보다는 삼성이 오르면 좀 오르는 그런 후행하는 모습을
당분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맞아야 돼요, 센터장님. 아니, 저도 뭐 거의 맞춘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네. 네. 맞길부터 네. 바라겠죠. 네. 작년에 사실은 섣부른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예.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한 악몽이 떠오르니까 더 이제 신중한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오를 때는 또 너무 과도한 신중함이 독이 되기도 하니까. 예. 다행인 거는 아마 지금 뭐 MSCI도 리밸런싱하고 아람코도 이제 상장하니까 아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지만 또 냉정하게 보면 또 주가라는 게 가격 떨어지는 것만큼 또 앞으로 좋아지는 게 확실하다면 네. 그만큼 매력적인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의 조정도 저는 특히 좋은 삼성전자 같이 뭐 메모리만 있으면 좀 제가 아까 예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쪽에 그런 디비전들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아마 내년이 그렇습니다. 삼성의 네 가지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스마트폰, 삼성 디스플레이, TV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일단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정황상 다 좋아지는 원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지는 폭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금요일인데 늦게까지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예. IT 산업, DRAM 중심으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하네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5G 폰이라든가 혹은 뭐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혹은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새로운 비즈니스들이라 네. 정말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시간 채팅창에서 노구창 센터장님이랑 저하고 닮았다고. 제가 감사한데요. 댓글 커머니라고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주말에는 좀 쉬시고요. 예, 월요일에 또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아, 퇴근길 페이지 2 시청해주신 여러분,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도 이제 퇴근할 거예요. 에이. 고맙습니다.